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스크립티드 라이프의 바라입니다. 야. I imagine the future.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오클랜드에서 대략 7시간, 거리로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8시 반쯤 도착했어요. 아, 바다예요? 지금 높아져서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바다요. 다시 또 오클랜드로 오늘 당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서 얼른 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와보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 타겟은 전복이에요. 전복이랑 크레이피쉬. 바닷속에 들어가서 또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후! 너무 아름답죠? 저기 오늘 같이 온 고수 형님 먼저 바다 들어가셔서 저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다 펄어! 와, 굵긴 굵네요, 애들. 이 정도는 괜찮죠, 형님? 와, 크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밑에 이런 게 그냥 깔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남섬의 느낌이야. 와. 걔네는 허리춤에 있지. 와. 이게 전복이라고. 어메. Take the west side, take on the east. I'ma put them in a cage, never let out the. I am trapped in the noise, move too quick, can't stop for the talking. I am trapped with the boys, man so tough, but minds keep talking. Yeah, just too sharp with the prize, bikers never tell me I'm awesome. Yeah, hot like fire on the pan. If you wanna touch me, please use caution. I'm the jungle, up in the trees. Crane 안 보이네요. 오,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바다 가서 잡아온 전복 중에 빨판이 검은색인 흑전복으로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오늘 요리를 먹어줄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유타. 유타, are you excited? Yeah, I'm so excited. 칫솔로 어느 정도 빨판은 씻었고, 일단은 숟가락으로 껍데기랑 여기 안에 살 있는 부분 빼가지고 한 번 더 씻을게요. Oh, yes. Yeah. 오. 여기 살 있는 부분은 오늘 버터 갈릭 구이 해 먹을 거고, 여기 내장은 손질 안 했다가 나중에 전복죽 한번 해 먹어볼게요. 이빨이랑 식도를 살아 깝도 과정할 때 잘라버립니다. 오케이, 중불에다가 오 버터 넣고 마늘 넣고. 전복이 커서, 그러니까 저 반, 유타 반 이렇게 먹어요. 와, very big, like a mushroom. Yeah, looks mushroom. Let's go.
I'm going. Yeah, come here. Yeah. You eat big one. Thank you. Oh. spring onion. 전복에 버터, 마늘, 쪽파. Butter, garlic, 전복, 구이. ゆうたさん! あなたの元気? Genki? お元気ですか! いやー!警察に届かれば安泰である! How say? For your health. あなたの元気のため? Two thousand years later. 健康を祈って. 健康を祈って. 건강을 위하여. Let's eat it. 이ただきます. Oh, like a steak, right? Is it good? Very good. Wow. Actually, oh, very good. Very good, right? Yeah. 후추랑 참기름을 까먹었어요. Just a little bit. 참기름 넣으면 훨씬 맛있어. 후추. 전복에 참기름이랑 후추를 조금 얹은 다음에 크리스피한 마늘이랑 같이. 아이지. I feel like I'm in the sea. 바다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와. Just one more. 일단 sorry. One more? One more. I can't stop eating. Yeah. Good. Yeah, I imagine. See. Yuta. Thank you. Clean하게 비웠습니다. 오늘은 같이 사는 유타랑 저기 멀리서 잡아온 뉴질랜드산 흑전복 버터랑 마늘이랑 하고 참기름 후추만 이용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참기름이랑 후추를 넣으니까 이 고소함이 그 전복의 그 바다의 향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기 뒤에 내장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내장 을 가지고 전복 내장 죽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해봐가지고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Good? Oh, yes. Good. That's what I expected. 영상에서는 만드는 걸 못 보여드렸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내장 남은 걸로 전복 내장 죽 만들어봤습니다. Is it good? Very good. Very good.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연습해가지고 전복 내장죽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오늘 먹기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맛있는 식재료로 뉴질랜드에서 캐치앤쿡 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사요나라! 짜이찐! 바이! See you next time!